한 식당의 야외 테이블. 손님 두 명이 알바생과 대화를 합니다. 알바생이 자리를 뜨고 몇 분 뒤 남성이 냄비에 들어있던 술찜을 식탁에 부어버립니다. 이후 손님 두 명은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떠나버리는데요. 사건 발생 몇 분 전 남성 손님 두 명이 가게에 와서 술찜을 시켰고 이후 알바생에게 음식 포장을 요청했습니다. 하지만 알바생은 가게 특성상 배달 및 포장을 하고 있지 않아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요. 가게 측은 결국 정 원하신다면 일회용 봉투에 포장해 드릴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손님은 나보고 봉투를 들고 가라고? 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. 이후 화가 난 손님들은 식탁에 술찜을 그대로 부어버렸고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. 가게 사장 A씨는 너무 수치스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며 이걸 본다면 진심으로 사과해달라고 했습니다.